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공간인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공연장, 그리고 클럽과 같은 곳에서 타인이 원치 않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제일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밀집된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서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좁고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는 서로 각별히 주의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오해로 범죄자로 몰려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 따르면 전직 MBC 기자가 버스 내에서 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뒤늦게 접한 MBC는 해당 기자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 지난달에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는데요. 형법상의 공중장소 밀집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범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특정 국가, 해외여행 불가 등 성범죄 보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결코 형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매우 막막하실 것입니다. 공중장소 밀집 추행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힘들고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어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해를 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변론만으로도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로 오해를 사게 되었다면 나의 고의성이나 추행 사실이 없음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사진,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존재 자체로도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마무리를 위한 방법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명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